귀엽고 깜찍하고 상큼하고 예쁜 내 쌍둥이 사계절 아빠 2015년이 됐어. 해가 바뀌었으니까 목표가 있어야 돼. 우리 보미는 올해 목표가 뭐야? 보미는 발차기를 연습해서 태권도 시합 나갈 거야? 발연기를 할 거야.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많이 놀랬다. 어? 어, 그래. 목표 좋아. 어, 그래. 여름에는 어떤 목표가 있어? 난 꼭 김치 먹는데 성공해서 튼튼해질 거야? 김치녀가 될 거야. 오빠 나 명품백 사줘. 아, 신상으로. 아니 신상구두? 드라마 그만 봐. 다른 목표를 가져요. 어, 우리 가을이는 올해 목표가 뭐야? 난 발성을 연습해서 노래대회 나갈 거야? 사생편 할 거야. 오빠! 오빠! 아 시들켜요! 오빠! 사생편 나쁜 거야. 그냥 팬해. 그냥 팬할게. 그래. 어, 우리 겨울이는 올해 목표가 뭐야? 어, 겨울이는 머리를 이렇게 길러서 청순해질 거야? 응. 머리 이렇게 길어서 청순. 수지가 될 거야. 아빠가 미안해. 미안해. 어. 수지야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예뻐. 우리 얼마 뒤면 할아버지 한갑이잖아. 우리 노래 부르기로 했는데 노래 연습 많이 했어? 아니야 그렇게 부르면 할아버지 화내지. 아빠처럼 불러야지. 아빠처럼 부장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아빠가 미안해? 미안해? 어?